속은 팍팍 절여진 배추들. 이제 물에 헹궈질 차례입니다. 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 무거워진 배추. 하지만 구인사의 미니 미끄럼틀이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아, 이거 척척이네요. 힘드니까 반작용 시스템이에요. 한편 그 시각, 주방의 대형 가마솥에선 구인사 김치 양념밭을 좌우하는 육수가 끓이고 있었는데요. 젓갈 대신 대파, 양파, 다시마 등을 넣고 끓인 이 육수와 각종 재료가 어우러져 구인사 김치 맛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배도 들어가고 다시에 내갖고 무하고 다 삶아서 그 물도 넣고 육수에 고춧가루 양념 섞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엄청난 양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다 요령이 있었습니다. 몸 쓰는 거예요? 무공이 대단하신데요? 네? 아, 몸으로? 이제 양념도 완성되었겠다. 잘 절여진 배춧잎 사이사이 고운 양념을 입혀주는데요. 빠른 속도에도 골고루 양념을 묻혀주는 게 기술이겠죠? 느릿해갖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살아 이게 빨리빨리 해서 번개같이 해야지 번개같이 번개같이 드디어 구인잡초 김치 완성입니다. 이게 속이 많이 안 차서 맛있어 배추가. 아우 냠냠냠 이렇게 아삭아삭할 수가. 너무 맛있어요. 어느덧 김장도 막바지에 이르고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이 빨라지는데요. 장사 잘 되죠? 장사 잘 되죠? 마지막으로 완성된 김치들은 상자에 담아 저온 창고에 옮기는데요. 이렇게 다섯 번을 오가야 끝이 난다고 합니다. 아이고, 건강하세요! 와! 듣던 중 반가운 소리! 한시도 쉴 틈 없이 김장을 하던 중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저도 잠시나마 허리를 필 수 있게 됐는데요. 아유, 꿀맛이죠, 이것도. 아유. 이런 자리에서 그대로 먹는 식사지만 열심히 땀 흘린 후에 먹는 맛은 그야말로 천하일미. 별다른 반찬 없이도 일하면서 먹는 밥이 뚝딱입니다. 아무래도 맛있지 않습니까? 맛이 새롭고 감회가 새롭죠. 농사져서 우리 소식 심어서 수확해서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싱싱하고 신선하고 맛있어. 이거 스님들이 키워주신 거니까 더 싱싱한 것 같아요. 뭐니뭐니 해도 오늘 갓 만든 겉절이가 인기 메뉴인데요. 저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씹는 소리도 남다릅니다. 아, 진짜 따끈따끈한 쌀밥 위에다가 김장육수를 딱 얹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환상적인 맛이에요. 배추가 이만 폭이나 되다 보니 해가 저물어도 김장은 계속되는데요. 양념이고 절인 그를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넣더라도 야간 작업해야고 해야지. 그렇죠. 오늘 하고 이 산지라서 갑자기 넣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한 20분 후 갑자기 넣어집니다. 그렇죠. 구인사 앞마당에 짙은 어둠이 깔릴 때까지 김장은 계속된 듯습니다. 아시겠네요. 전쟁이야 전쟁. 김치하우의 전쟁 들어보셨어요? 김치하우의 전쟁을 언제 끝나요? 글쎄요, 날 셀 것 같습니다. 날 셀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양.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서도 지친 기색은 찾을 수 없는데요.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늦게까지 했는데 요즘 들어서 요 늦게까지 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정성으로 담은 구인사 2만 포기의 김장.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 못하죠. 행복하고. 1년이 편안하잖아요. 스님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신도들이 다 먹을 수 있고 우리 부자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김치를 담가서 너무 좋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에도 모두의 정성이 담긴 김장이 있어 구인사 스님들과 신도들의 마음은 넉넉합니다. 하긴 힘들어도 든든하죠. 네, 해마다 2만 포기의 배추로 김장을 한다는 구인사. 구인사 스님들과 신도들에게는요, 김장도 수행의 일부라고 합니다. 네, 신도들과 스님들이 정성껏 만들어진 김장김치. 올 겨울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아, 이게 부쩍부쩍 거리면서 김장 담그는 모습 오랜만에 보네요. 네. 네,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SBS의 귀염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약간 덜 익은 김치 같은 남자. 네, 조정식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요즘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아, 너무 귀엽다. 깨물어주고 싶다. 아, 아유, 누가요 도대체.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어깨 위에 넣고 다니고 싶다. 별 말들이 많아요.